불교 설화 64 보시의 공덕. 석존께서 여러 제자들과 함께 중부 인도의 아유자국의 고가강 기슭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서쪽 멀리서 일륜과 같은 광명이 비추었어요. 이 광명을 본 아난다는 세존님, 저 광명에는 위덕이 있어온데 무슨 빛입니까? 저 광명은 몸에 오신통을 지니고 500명의 선인을 거느린 비아샤라는 선인이 가지고 있는 광명이다. 비아사 선인은 모든 학문에 통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의 몸가짐도 엄숙했어요. 그도 석존이 강 기슭에 계신 것을 멀리서 뵙고 제자들을 데리고 석존을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 세존님을 여기서 뵙는 것은 저희들의 크나큰 기쁨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온 것은 세존님께 한 가지 여쭤볼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질문에 대하여 해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했어요. 하고 말했죠. 좋다.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을 말하여 보라. 네,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보시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 무슨 까닭으로 보시를 하는지, 시주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지, 그리고 보시의 덕은 죽은 다음에도 그 사람에게 복덕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또 세존께서 입적하신 후에 그 탑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은 복덕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세존 입적 후 누가 그 공을 받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의문이 있습니다. 설명하리라. 이렇게 보시의 공덕을 듣는 그대에게도 어느 정도 보시의 공덕이 주어질 것이다. 보시라는 것은 사람에게 재물을 베풀 때 그 보답이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까닭에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주라는 것은 자기 소유의 음식, 침구 등을 자기 손으로 남에게 베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에게 베풀 때 자기 손으로 직접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손을 거쳐서 베푼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의미의 시주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보시에는 33가지의 부정이 있는데 이를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그것은 이러하다. 하나는 그릇된 나쁜 마음으로 매사를 반대로 보는 것으로서 청정한 신앙이 없는 사람이 보시를 했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둘은 은혜를 갚기 위하여 재물을 베푼다 하여도 그것은 참된 보시는 아니다. 셋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무엇을 주었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넷은 마음속으로 어떤 목적이나 욕망을 가지고 교환식으로 무엇을 주었다 하여도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다섯은 재물을 불 속에 버렸다 하여도 희사의 공덕은 아니므로 이것도 보시가 될 수 없다. 여섯은 재물을 물 속에 버렸다 하여도 역시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일곱, 왕의 환심을 사려고 재물을 왕에게 바쳐도 보시가 되지 않는다. 여덟, 도둑의 협박이 두려워서 도둑에게 재물을 주었다 하여도 깨끗한 보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당연히 버려야 할 것을 사람에게 주었다 하여도 역시 깨끗한 보시는 아니다. 아홉, 다섯 가지 버려야 할 것 중에 하나인 독을 사람에게 준다면 결코 보시가 될 수 없다. 열, 칼을 주어도 보시가 아니다. 열하나, 사람을 교사하여 고기를 주어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열둘, 생물들에게 평등을 베풀어 주어서 양육하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일종의 세력을 얻으려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열셋, 자기가 명성을 얻고자 재물을 줘도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열넷, 노래하고 즐기기 위하여 기녀에게 재물을 줘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열다섯, 파산할 지경이 되어서 재물을 버렸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될 수 없다. 열여섯, 자기의 주택에 재물을 버렸다 해도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열일곱, 왕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줘도 보시가 될 수 없다. 열여덟, 사슴, 새와 같은 것이 곡식을 먹는 것을 보고 이에 대한 연민의 정 없이 마음대로 못 먹게 한다면 이것도 역시 보시가 아니다. 열아홉, 어떤 사람이 자기 연구를 위하여 공장, 공작을 통하여
물건을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어도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스물, 만약 어떤 사람이 남을 때리거나 욕을 한 다음 후회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그 사람에게 주었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되지 않는다. 스물 하나, 보시란 사람이 은덕을 베푸는 마음으로 보시한 다음 자기에게 공덕이 있을까 하고 의심한다면 그 역시 모처럼의 보시가 되지 않는다. 스물둘, 보시를 하고 나서 보시한 것을 후회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은 보시가 아니다. 스물셋, 보시를 한 후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재물을 가지면 그것을 모두 되돌려 받아서 다시 자기 소유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보시는 깨끗한 보시가 될 수 없다. 스물넷, 보시를 한 다음 그 보시의 복덕을 자기에게로 돌리고 다른 사람은 모른 척하는 이러한 독점적인 생각을 갖는다면 그 보시는 부정한 것이다. 스물다섯, 사람이 늙어서 재물을 남에게 베풀거나 또는 중년쯤 된 나이에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됐는데 믿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염라 대왕의 사자는 이것을 보고 미소를 띈다. 형제 친척들이 눈물을 흘리고 울고불고 해야 비로소 보시할 마음이 생겨서 그때 보시를 한다 하여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는 아니다. 스물여섯, 자기의 이름을 떨치기 위하여 재물을 베풀어 어디에 누구는 대시주라는 명성을 얻으려는 명예심에서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스물일곱, 만약 어떤 사람과 서로 사이가 나쁜데 상대방이 시주를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자기도 지지 않으려는 경쟁심이나 질투와 증오심을 가지고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보시는 될 수 없다. 스물여덟, 여자와 놀기를 목적으로 하거나 본능을 채우려는 목적으로 금, 은, 보석, 비단, 침구 등을 주어도 그것은 보시라고 말할 수 없다. 스물아홉은 어떤 사람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속할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그 재물을 보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서른, 이 사람에게 주면 복덕이 있고 저 사람에게 주면 복덕이 없을 것이라는 이해득실을 생각해 재물을 주었다 해도 그것은 깨끗한 보시가 아니다. 31. 더러운 옷을 몸에 걸친 빈곤한 사람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재산이 있어서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보시를 한다면 그것은 결코 보시가 될 수 없다. 32. 진귀한 꽃이나 나무 열매를 갖고 싶어서 교환하는 뜻에서 재물을 주었다 하여도 그것은 보시가 아닌 것이다. 이상 32가지의 부정한 보시를 하고도 이것을 진실된 보시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가 부정한 것이므로 그 한계를 잘 분간해서 참된 보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부정한 보시에는 공덕이 있을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말라 비틀어진 씨앗을 땅에 심어도 수확을 얻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씨앗을 황폐한 밭에 심었다고 하면 비가 와도 그 씨앗은 부패하거나 운 좋게 싹이 튀었다 하더라도 꽃은 안 피고 열매도 안 열리는 것과 같이 부정한 마음으로 행한 보시는 결코 공덕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다. 모든 지혜로움을 갖추신 세조님, 간곡하신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한번더 여쭤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보시의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령 부처님의 훈계를 잘 지키는 사람과 계율을 깨뜨리고도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이두 사람이 모두 보시를 할 경우 그 응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잘 들어보아라.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을 보시라고 함이니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또 타인을 경시하지 않고 행하는 것을 참다운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사람이 복덕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지계자거나 간에 마음에 믿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염원을 품고 재물을 베푼다면 이런 사람을 참다운 시주자라고 하는 것이다. 보시에는 법을 풀어서 들려주는 법시, 사람을 구하여 주는 의식주를 베풀어 주는 자생시, 사람이 사는 옥택시, 등명시, 향시 등 다섯 가지가 있는데 이들 다섯 가지의 보시를 만족하게 하는 사람을 시주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보시자는 그 과보를 절대로 잃지 않는 법이다. 깨끗한 보시라 함은 어떠한 보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희심으로 남에게 재물을 베풀 때 이것을 깨끗한 보시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입적 후 그 탑에 공양을 바치는 사람의 복덕에 대하여 이야기하리라. 내가 입적 후 탑에 공양하는 사람들의 공덕은 현재 나에게 공덕을 한 공덕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왜냐하면 법신인 부처님이라는 것은 육체라는 것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존재하건 안 하건 부처님을 공양하는 마음은 모두가 평등하고 같은 것이다. 가령 전륜성 왕의 여러 나라를 향하여 모름지기 살생하지 말지어다 경거망동하지 말아라 하고 명을 내렸을 때 이 명령을 직접 들은 것은 한 사람뿐이지만 왕을 자기 눈으로 보지 않았다 하여도 모든 백성들이 왕명을 충실히 지키며 생활을 한다면 왕에게 직접 공양하지 않더라도 왕은 백성을 가상히 여기고 또 백성은 왕명을 좇아서 나쁜 짓을 안 함으로 천상계에 태어나는 과보가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의 육신을 보고도 마음의 사견을 갖는다면 저 대바닷다 모양으로 지옥의 악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내가 입적한 후에도 계율을 잘 지키고 공양을 바치면 훌륭한 과보를 얻게 되면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그리고 보시의 복덕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답은 이러하다. 보시의 복덕은 시주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보시의 복덕은 형태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시주의 육신은 없어져도 복덕은 그림자같이 따라서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보시의 복덕은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시주의 손에 몸속에 뱃속에 복덕이 있는 것은 아니다. 마치 밀감즙이 밀감 자체를 떨어져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이 시주를 떠나서 있는 것은 아니다. 시주의 배품은 적다 하더라도 복덕은 매우 큰 것이다. 어떤가 이제 보시에 대한 의문이 풀렸을 줄 아는데 간곡하신 설법을 들으니 이제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후부터 그는 석전의 가르침대로 보시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어린 여자가 여래의 존칭을 받다. 석전께서 여러 제자와 보살들과 함께 라자가하의 영치산에 계셨을 때의 일입니다. 라자가하의 묘우에라는 8살 난 부자의 딸이 있었어요. 그녀는 전생에서 여러 부처님을 친히 공양해서 많은 공덕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불과 8살밖에 안 되는 여자아이였지만 석전이 라자가하의 영치산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불심을 일으켜서 석전께 합장 예배하며 모든 것을 깨달아 하시고 온 세상에 비치신 세조님, 저를 위하여 보살의 수행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도 어린 동료가 잘도 찾아왔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아라. 자세히 이야기해 주마. 자애에 넘치는 석전의 말씀을 들은 그녀는 대단히 기뻐하며 세조님, 보살은 어떻게 해서 단정한 모습을 하시게 되었고 또 대부존귀하게 되셨습니까? 그리고 보살은 어떠한 인연으로 그 일족이 저해를 당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보살은 어떻게 해서 천 개나 되는 연꽃의 잎사귀 위에 앉아서 모습을 바꿔 태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자제한 신통력을 터득하시어 어떤 나라든지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보살은 어째서 이 세상에서 아무런 원한도 없는 것입니까? 보살이 하시는 말씀을 어째서 모든 사람이 따르고 의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법의 장해를 벗어나서 청정함을 얻으셨습니까? 보살은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마업에서 이탈할 수 있었습니까? 보살이 임종하실 때 여러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대자대비하신 세조님, 이런 일들이 알고 싶습니다. 하고 진지한 태도로 여쭈었습니다. 너는 참으로 깊은 의미를 가진 질문을 하였다. 잘 듣거라. 너의 의문에 대하여 자세히 이야기하리라. 우선 너의 첫 번째 질문인 보살이 단정한 형상을 가지게 되면 나쁜 친구에 대하여도 결코 노여운 마음을 안 거졌다는 것, 항상 자비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였다는 것, 정법을 깊이 원하였다는 것, 부처님의 형상을 만들었다는 것, 이상 네 가지 일을 충실히 실행한 결과이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 보살이 대부존귀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보살이 때를 따라서 보시를 하고 사람을 경멸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안 가졌다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무엇이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었다는 것,
자기가 보시한 것의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이 네 가지를 완전히 수행한 결과인 것이다. 그리고 보살의 일족이 저해당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을 안 하고 사견을 가진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며 정법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이것을 유지하는데 온갖 힘을 다하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교시하였다는 네 가지 일을 이루어 놓았기 때문이다. 또 보살이 천잎이나 되는 꽃잎에 앉아서 모습을 바꾸어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진귀한 꽃과 열매를 바치고 향부를 부처님 또는 여러 개의 탑에 바치고 남에게 손해를 주지 않았으며 열애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연꽃에 안치하였고 보리에 있어서 깨끗한 믿음을 굳게 가졌다는 사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살이 신통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선사를 수행하는 것을 괴롭히지 않았고 또 타인이 설법할 때 이것을 방해하지도 않았으며 등불을 켜서 부처님의 탑에 공양을 했고 선을 수행하였다는 사법을 완성하였기 때문이다. 보살이 아무런 원한이 없는 것은 사람을 속이려는 사심이 없고 좋은 친구를 사귀고 다른 성법에 대하여 질투하는 일이 없으며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였고 보살의 수행에 대하여 결코 경멸하는 마음을 안 가졌다는 사법을 이룩하였기 때문이다. 보살의 한마디 한마디를 만인이 믿어 의심하지 않는 것은 보살의 언어 행동이 항상 일치한다는 것, 착한 친구에게는 자기의 잘못을 숨김없이 이야기한다는 것, 법을 들을 때 그릇된 마음이나 해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 설법자에 대하여 나쁜 마음을 갖지 않았다는 사법을 수행한 결과이다. 그리고 보살이 법의 장애를 떠나서 깨끗할 수 있는 것은 깊은 믿음으로 부처님의 율법을 실행하였고 깊은 뜻을 가진 경전을 들으며 비방하지를 않았고 새로 보리심을 갖게 된 사람에게는 유익한 지혜를 주었으며 모든 생물을 자애심으로 대하였다는 사법을 성취한 까닭이다. 보살이 여러 가지 악마의 장애를 멀리할 수 있었던 것은 법성이 평등하다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고 불도에 정진하는 마음이 굳었고 항상 연부를 열심히 외웠고 자기가 과거에 쌓아올린 공덕을 모든 사람에게 풀어주었다는 사법을 수행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보살이 임종을 할 때 여러 부처님들이 그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은 보살이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을 급여하여 만족을 주었고 여러 가지 선법에 깊은 신념을 가졌고 여러 보살을 장식하는 물건을 베풀었고 불법승의 삼부를 공양하는 데 게으름이 없었다는 사법을 성취한 덕택인 것이다. 이제 보살의 수행이 쉽지 않다는 것과 그 공덕이 위대하다는 것을 잘 이해하였을 것이다. 네, 간절하신 설법을 듣자와 잘 납득이 갔습니다. 저는 미흡합니다만 보살의 수행을 세존님의 가르침대로 수도하려고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그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세존님을 속인 결과가 되므로 반드시 실행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러한 말을 옆에서 듣고 있던 목건녀는 그녀를 보고 보살의 수행이란 참으로 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대는 보살 수행에 맹세를 하였지만 어떻게 해낼 수가 있겠는가 하고 겨우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여자아이가 보살 수행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생각으로 비웃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성자님, 그러한 생각을 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 소원이 진실한 것이고 여러 가지 수행을 성취할 수 있다면 그 증거로 이 삼천대천세계가 여섯 가지 모양으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이 내리고 하늘나라의 음악이 들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소원이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그러자 동료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는 연꽃이 비오듯 내려오고 절묘한 음악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황홀케 하였으며 천지는 여섯 가지 모양으로 진동하였습니다. 이때 그녀는 목건련을 향하여 성자님, 제 말이 조금도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저는 후생에서는 지금의 세존님 같은 부처님이 되어서 제가 사는 국토에는 조그마한 악도 없고 여자의 이름조차 없는 깨끗한 세계를 이룩하렵니다. 만약 저의 이 말이 참된 것이라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몸이 금빛이 되게 하여 주소서. 동료의 말이 끝나자 그녀의 말대로 사람들의 몸은 금빛으로 변했어요. 이 두 가지 신기로운 사실로 목건련의 의아심은 깨끗이 가시고 말았습니다. 묘우의 동료는 마침내 석전으로부터 수승공덕보장열애라는 존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